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뼈등심을 사용해서 한번 바베큐를 해볼 건데요. 이 뼈등심은 그냥 흔한 뼈등심이 아니고 이베리코 베요타 등급? 베요타 등급의 뼈등심입니다. 제가 이거를 건조 숙성을 했어요. 그냥 이거 진공지를 깐 채로 한 4일 정도 말렸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뭐 소고기 같죠, 소고기. 아, 요 친구는 지방이 좀 많네. 제가 제일 최근에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지방이 딱 적당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방이 꽤 있네요. 이 이베리코의 지방이 진짜 식감이랑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 풍미가. 이 조금만 숙성 잘해서 다 구워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히 3대 진미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미디엄 레어에서 미디엄 정도로만 딱 구워서 먹도록 할 거예요. 지방 쪽에 살짝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뭐 오일이나 이런 거 안 뿌리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지방이 금방 녹아요. 이게 보이죠? 지방이 녹은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뭐 소금, 후추, 설탕, 마늘 요 정도 그냥 대충 때려 박은 거예요. 소금, 후추 하셔도 되고 시즈닝 산 거 있으면 시즈닝 산 거 그냥 대충 발라서 해도 됩니다. 이 두껍기 때문에 럽을 잘 발라줄게요. 상온에서 한 15분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핏에 넣어서 훈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15분만 지나면은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투압 때문에 이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이 나오면은 럽을 강하게 잡아두겠죠. 저는 150도에 넣을 건데 캐틀 그릴이나 이런 스모커 핏에 넣으시는 분들은 한 140에서 150도 넣으면 되고 그냥 가정에서 오븐에서 하신다 그러면 한 200도? 그 정도에 맞춰서 내부 온도 50도까지 올리겠습니다. 저는 내부 온도 50도 올리고 그릴에서 직화로 한 번 더 구워줄 거예요. 시간 이런 거보다 탐지명 온도계로 계속 10분마다 찔러보면서 50도 되겠다 하면은 빼면 됩니다. 50도에 빼더라도 온도가 2, 3도 정도는 더 올라요. 이게 한 부분은 50도라도 다른 부분은 뭐 52도, 3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0도 기준으로 맞춰두고 빼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한 뭐 30도에서 20도. 이게 원육의 크기나 뭐 모양에 따라서 완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작은 애는 빨리 오를 거고 큰 애는 천천히 오르겠죠. 그리고 뭐 열 받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거기 때문에 오븐이 아닌 이상은 조금 뭐 열 받는 위치나 속도가 다 다를 거예요. 자, 이제 셋이 총 넣은 지 40분 지났습니다. 40분. 뭐 거의 40도 후반에서 50도 정도는 다 나온 것 같고요. 잠깐 레스팅 했다가 그릴에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팅 하는 동안 마늘 꽈리를 버터에 좀 익혀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졌습니다. 요거는 빼두고요. 이제 고기를 그릴에 구워줄게요. 지방 쪽부터. 좀 러프한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과감하게 태워봤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레스팅했다가 바로 썰도록 할게요. 뼈등심 위에 그냥 먹기는 조금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소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적양파 대충 다진 거 조금이랑 쪽파,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발사믹, 소금, 후추, 끝. 안녕하세요. 우리 유주리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나요? 오늘은 또 뭐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레스팅 끝났고 그 다음 밑에 갈비부터 먼저 딱 떼줄게요. 이 갈비에 붙은 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버리면 죄악입니다. 먹어봤잖아 너. 이거 붙은 거 먹으면 기똥차입니다. 이렇게랑
보시면은 야들야들합니다. 요게 기똥 차요. 아까 만들어뒀던 가니쉬 홀스레디쉬 갈아넣는 겁니다. 스프레드 딱 여기 뿌려주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만들었던 소스 그리고 마지막에 후추 살짝 이렇게 되면은 바베큐 뼈등심 완성입니다. 완성됐습니다. 일단 네. 디테일 한번 사실 조금 더 빨갛게 하려고 했는데 살짝 오버가 나긴 했습니다. 미디엄 레어 정도로 빨갛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미디엄 웨어까지도 간 수준이고요. 빨갛게 해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요새 다 아시죠? 먹어봐. 홀스레디쉬 살짝 발라가지고 한 다음에 한 입. 이야. 와. 식감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식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인다. 이게 결이 잘 안 보이는데 결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제 이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탱글탱글한 자 우와 장난이죠. 예, 와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 뼈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뼈가 와 이봐요. 와 기똥차다. 지방의 풍미가 진짜로 다른 고기랑은 다르네요. 와 미디엄 웰 이상으로 구워가지고 뻑뻑하게 구우면 당연히 이것도 뻑뻑해요. 소고기도 웰던으로 한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거 한 미디엄 정도로만 잘 구워서 먹으면은 와 진짜 기똥차입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자꾸 바베큐를 먹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식기를 놔두고 손으로 먹게 돼. 이게 진짜 좀 조그맣게. 자, 요거 우리 또 감독님 이제 먹어봐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어때요? 이런 돼지고기 진짜 처음 먹어. 제가 초반에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게 드셔보시지 않으면은 이베리코의 이런 네. 묘한 느낌을 진짜 설명하기는 힘들거든요. 뭔가 돼지를 먹고 싶거나 소를 먹고 싶다 할 때 좀 그랬으면 하는 바라는 그런 풍미가 있다면은 이거는 두 개를 섞은 애매한 풍미라서. 근데 난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 그게 더 재밌고 지방이 진짜 잘 녹지. 네. 소돼지보다 지방이 정말 뭔가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막 달큰하게 지방에다 무슨 짓을 네, 해놓은 거야. 지방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지방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와.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근데 이거는 팔아도 되겠는데요? 팔 거야. 우리 10월에 아마도 10월에 스페셜 메뉴로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막 그냥 뭐 판다기보다는 뭐 영상이나 인스타 보고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만들어 드린다는 느낌으로 문추 바베큐에서도 계속 텍사스 바베큐 하면은 뭐 브리스킷 뭐 스페어립 프루트포크 이렇게 있는 거 말고 좀 다양한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먹여드리고 싶고 선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할 거고 일단 이 뼈등심은 별거 없어요. 인터넷에서 베오타 등급 꼭 이거 뼈등심 아니어도 괜찮아요. 스테이크로 할 것들은 다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베오타 뭐 이베리코 검색하셔가지고 사신 다음에 오븐 아니면은 뭐 케틀 그릴 같은 거에서 내부 온도 50도 그 다음에 시어링 끝. 그러면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요거는 제가 촬영하면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조금 더 오버쿡 되긴 했는데 뻘겋게 드시면 미디엄 레어로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켜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저 파마 있어요.